안녕, 나 아줌마. 오늘은 식량 만화소를 해볼게요. 오늘은 양식이 목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양들은 오케이. 이세이 거긴 어때? 여기도 오케이. 발이 저것만 하고 이제 둘좀꽤 낮아졌는데 상상하고 내가 생선 이유 지복한 부분 아시스도 언제 우리도 유다 사람들은 콩국수에 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준다 하셔 놓고 통 소식이 없으시네. 우리 생긴데 그런 이는 볼 수 있으라나? 그때 갑자기 큰 목자들이 큰 빛이 목자들에게 위해 나타났어요. 이게 뭔 빛? 혹시 UFO? 떨어지지만 말라시잖아. 떠는 거 아니야. 이렇게 벌어 흔드는 거야. 덜덜. 무서워 말라다가 온 백성들에게 미친 큰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달하더라. 바로 우리 다윗의 존재의 엘사쿠와 덕에 곧 주시다니 너 있는 강서의 구의 아이기를 볼 것이다. 우리 구세주가 구유의 삶을 갖춘 게 아닐 듯 되지? 그러면 즉시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중에 피로로다. 은는 하지만 아름답고 감동적인 최고의 성과. 그런 후 어둠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시 하늘을 고요한 어둠으로 말았어요. 설마 본 건 아니 설마 나만 본 건 아니겠지? 그럼 우리도 지다 맞을걸?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어느새 마치는 가서 알라보래. 목자들은 양떼를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생시라면 김심으로 경배드리래. 생시라고 천사가 해봤어. 고요하면 마구간 지지고 조용합시다. 다시 잡니다. 여기다. 아이고. 그대는 그 마구간을 발견했어요. 여기다 군다. 어떻게 알았어? 여기가 벗어일렁. 요즘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안으로 들어선 목자들은 요새가 마리아를 보고 물었어요. 끄덕끄덕. 설마하고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 구주가 이곳에 나타나고 해서 찾아왔어만 끄덕끄덕. 그 다음에 어디? 요셉는 등장이 들어 구유 비쳤어요. 경계에 막아가지고 구유 안에 잠들어 있는 아기 예수님을 경계한 마음을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라. 평화롭게도
이분이 참제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세주를 보내주시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일 수 있게 해주시니 더욱더 감사하고요. 경배를 바치며 목자된 조용히 발광을 눌렀어요. 할렐루야. 진부부 슬프고 고독한 밤이었어요. 동방박사의 세 사람, 그 거룩한 반만 동방박사는 밤하늘에 아주 밝게 빛나고 있는 한 별이 보고 있어요. 저렇게 유난히 밝는 빛이 저에 처음 보지 않소? 그렇소. 뭔가 놀라운 일이 있으면 분명하소. 본인 별의 통과 미래 내보다가 가왕박사든 위대한 왕이 나타나신 신호가 틀림없소. 어디긴 저 별이 좌표 표시의 유대 정리자로. 아, 마신 그렇군요. 유대 땅인 사람은 하나님이 보다 약속된 유대 사람들 수백 명이 동역을 이렇게 태어나온 왕이 태어나서 그런군요. 과연 누구지 궁금해 죽겠네요. 감사합니다. 적게 오래 감사의 빈손으로 모든 기대 가지고 이거 나를 꺼내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신비로운 별이소. 제가 더 많이 하고 무대에 딱 나왔을까? 글쎄요, 왕이니까 예루살렘 왕국을 잊지 않겠소? 몇달 걸려 벤텀 죽인다.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분 아직 계시죠?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러 먼 동굴 왔어. 우리는 우리의 정탐을 해요. 기차에 닮아 부가했소. 문을 흐트렀군요. 문 왕국에 가 보소. 해룡 왕국에 있어. 아직도 모르시구먼. 틀림없어 탄생했어. 우린 박사들의 옷에 우리의 그의 머리 보고 이렇게 오물거리는 말씀이죠. 폐해 동안 박사들은 어쩌고 어쩌고 어이 뭐야 어쩌고 어째 열어봐라. 문은 지상과 상상은 다 열어라.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타나신다. 내 배는 저 맞습니다. 구약성경의 분말선자 그리고 예언했죠. 읽어드리죠. 유대인 땅 베들레헴 유대고의 가장 좋지 아니야. 대에서 작은 백성들의 대사. 정강 먹는 깜짝 놀랐어. 그의 내부는 내 자기 위험하겠어. 동방박사들은 박사들이라도 그렇게 한번 나온다 보고 싶는데 여봐라 그분을 계속 모셔오더라. 예썰. 동방박사들은 해룡왕이 나타나자 해룡 두려움과 분을 둥글게 숨기고 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언제 그 벌이 나타나시도 내일 하면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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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가 유행이건 유행이야. 하긋어 그들은 당신들의 악이 찾는 건 알려주던 나 그에 찾아가서 크게 경배하고 싶구로. 동방박사는 예루살렘을 찾아오고 밤이 찾아왔어요. 보시죠. 불러다더니 그 벌이 또 나타났다. 기뻐라 기뻐. 그래. 안 보니 일단 다시 나타났군.
와서 저 머리 따라가 봅시다. 그대는 따라가세요. 에세메에세 베들레헴. 시사잉. 그대는 베들레헴 인도병. 그대는 어디 지붕에 엎어있는 저 집에 이게 보고 어서 들어가 봅시다. 곧참 신기하고 두려워 하시네. 그렇다면 안으로 들어간 박사들은 아기의 종이나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여 향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드디어 왕이 찾았어. 바로 저 아기. 나도 그렇게 봤는데 나랑 눈은 똑같구나. 나도. 아이고, 이것을 뒤덮어서 지동이가 너무 기뻐서 유대인들이 왕이 탕생이 하고 저 문제 박사들이 우리의 호호호 그러셨군요. 아, 그런데 어떻게 아시고? 아, 박사님께서 아 설렁설렁 자 이렇게 하면 어서 건배했다. 여분은 꺼지시오. 열쇠 있는 빠르죠. 금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앞에 무릎 꿇어 건배하고 연기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박사들은 집에 들어간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이름 만나지 말고 돌아가거라. 무슨 소리 비계 가운데 소리만 들리네. 잠깐만 뛰어오는 밤에 한 목소리가 입에 왔어요. 어느 분의 지시? 바로 하나님이 그랬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지대로 다른 길을 뜨고 그루를 향해 길을 떠나서 헤로야 내가 아기 줘야 할까 너는 지치 나도 죽어야 용용 우리는 이만큼만 읽어볼게요. 우리는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봬요. 안녕.